심심해 뭐하니? 여러분 지금 정지화면이 아닙니다. 심심해가 멈췄어요. 자, 우리 귀여운 심심이가 야채를 먹고 있네요. 맛있냐 심심아? 같이 먹을래? 심심이가 지금 있는 곳은 햇반통인데 저기가 야채 놔두는 거라든가 뭐 사이즈가 참 좋더라고요. 자, 심심아 다 먹었으면 이제 나랑 놀자. 이리 와봐. 옳지, 잘한다. 그렇지. 우쭈쭈쭈쭈쭈. 자, 이거 한번 먹어볼래? 자,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빵이라. 그래, 그거 맛있지. 자,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빵인데 심심이도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줘보려고요. 왜 내려가고 싶어? 알았어, 잠깐. 야, 그거 갖고 도망가냐? 자, 심심이가 건빵을 맛있게 먹을 장소를 제 손바닥이 아니라 쳇바퀴로 선택을 했습니다. 저기서 먹어야 마음이 편한가 본데요. 근데 일단 다른 먹이들보다 되게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죠. 건빵 중에서도 이게 진짜 맛있는 건빵이더라고요. 일단 이 건빵이 완전 이름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맛있어요. 그리고 설탕 같은 거나 소금 뭐 이런 양념이 하나도 안 들어간 그런 뭐 심심이 몸에도 이상 없을 그런 좋은 건빵이고요. 심심이가 되게 맛있게 먹고 있으니 한번 같이 놀아볼. 야, 나 네 주인이야. 뭐 더 없어. 아니, 같이 놀자고. 자, 여러분 이럴 때 겁내면 안 되고 제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 한 번씩 해줘야 또 친해지고 그런 거예요. 와, 그나저나 되게 귀엽게 먹네요. 궁디팡팡 염염염 해주고 싶은데 일단 먹을 때는 좀 가만히 둘게요. 심심이 뭐하니? 여러분 지금 정지화면이 아닙니다. 심심이가 멈췄어요. 그렇지, 심심아 움직여야지. 뭐하는 거야? 그렇게 맛있어? 너 지금 건빵 음미하고 있어? 아, 조금씩 배워먹고 있구나. 좋지 그거. 자, 맛있게 먹어봐. 뭐야 갑자기 왜 그렇게 입안에다 열심히 넣는 거야? 어디? 우와, 빠르다. 아, 도망가려고.